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과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최근 지역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헬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당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경제 타격도 큰데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 그대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당지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와 이전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1차에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약 52조 1천억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 지원금은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 제약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원을 못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하루빨리 지금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또 그래서 집단 면역 체계를 빨리빨리 구축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국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의 대정부질문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검찰, 경찰이 조사 중인 지역도 있고요. 당지는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저도 충격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지만 정말 땅한평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LH 공직자들이 자기 공직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땅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말 철저한 이 투기 세력들을 좀 근절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단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토지 이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주택청 신청 지금 신설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LH가 이 초기 개발부터 이 판매 분양까지 다 맡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LH를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까지 했던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불법 투기 반드시 저희들이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정말 이런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 폐소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당진 평택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진 평택항 분리와 어업구역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우리 당진 평택강을 지난번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정말 이 부분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우리 충남도 공직자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당진 항을 발전시킬 것인가 답을 내놔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당진 평택항을 이제 저는 이 아주 당진 평택에서 분리를 시켜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진 평택항을 항만을 이름을 같이 쓰는 이유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당진 평택항을 잘 상생 발전 개발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당진 평택을 쓰고 있는데 저쪽 평택 경기도에서 상생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 땅을 뺏어가는 이런 큰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해수부나 정부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제는 상생이란 건 없다. 평택과 당진항을 분리시켜라. 그래서 이름도 떼어내고 우리 당진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당진항 독자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제가 해수부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가 그 발전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번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도계가 이제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산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충남 지금 성문 앞바다 쪽에는 배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도계를 아산만 가운데로 이렇게 재설정하든지 이번 그 판결을 계기로 도계도 새로 설정해야 된다. 아,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제가 4월 임시국회가 개원되면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 정부께 강력하게 건의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분리 부분이 그 어민들의 어업권하고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이 성문 앞바다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화도가 우리 성문에서 장구항에서 약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네. 저 경기도 화성에서 올라오면은 한 시간을 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도 땅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서부도면 입지를 뺏긴 논리로 따지면 여기 물과 전기가 다 우리 당진에서 가기 때문에 이 국화도 일대 이 섬들은 다 우리 당진으로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지역에서 첨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관련 내용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진 지역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가동은 시작됐는데요. 네. 운영에 대한 시민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진에 이런 큰 그 대형 폐기물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관련 법에 의하면 이런 국가 산단에 이 폐기물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또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공청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알렸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도 산폐장을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 그 매립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이 산폐장이 구축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떤 물건들이 들어올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영이 벌써 됐습니다. 와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저거를 다시 철폐하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폐장을 정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용량이 들어오는지 또 이게 문제가 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대책이 그러니까 뭐 시민과 이 행정기관과 이 업주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자꾸 그 이 제가 그 산폐장 가서 그 산폐장 관련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그 왜 닫느냐. 나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우리 힘들게 다 열어놓고 보고를 해라. 제가 가보니까 들어오는 물건부터 다 체크가 요즘은 자동으로 다 되더라고요. 환경청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실려가지고 그 산폐장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묻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막 막고 이러지 말고 우리 당진의 시민 누구라도 원하면 가서 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친환경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철저하게 최고의 기술로 산폐장을 운영하겠다. 이걸 좀 제가 공개를 하라 이렇게 그 대표한테 지시라고 나왔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 문제와 함께 바다와 인접한 당진 지역은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가 네. 매년 여름만 되면 이게 고칫거리입니다. 예, 예, 예. 해양 폐기물 관리법을 대표 발의를 하셨고 예.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 네. 전망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우리 당의 2050 탄소 중립 특별위원회 자원순환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쓰레기 뭐 산업 폐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난립니다. 전쟁이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 일회용 용품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자원 순환이 돼서 그야말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또 관리 운영하는 이 조직도 막 여러 부처가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컨트롤 타워를 해양 폐기물 관련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그 법이 지난 4월 지난 얼마 전이죠. 이 해양 폐기물법이 바로 그런 법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고 제가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22건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지금 4건이 지금 국회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4건의 본회의 문턱을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해양 폐기물법이 지난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된 법이고 제가 또 우리 당에
리쇼어링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에 그래서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리쇼어링 말씀하시는 TF 단장 예예 예. 그 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턴법이라고 해서 그 법안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또 삼생협력법안 두 건이 국회 이제 본회의장을 넘었는데 그 법의 내용이 대기업의 납품단 후려치기를 막는 법입니다. 이런 그 법들이 지금 네 가지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도 뭐 이 코로나19에 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좋은 법들을 제가 많이 만들고 또 지금 22건의 법안들을 지금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들이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법안들이 주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송전탑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최대 규모의 송전탑이 몰려 있는 당진시 아니겠습니까? 네.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삽교천 소들섬에 추가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 생활이나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네, 우리 송전탑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요.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 당진의 참 송전탑 때문에 큰 문제죠. 제 의정 활동도 이 송전탑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당진에는 송전탑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진의 활약에서 신성산으로 오는 구간과 지금 북당 지금 문제가 되는 우강이죠. 북당진에서 신탕장으로 가는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활약에서 신성산으로 오고 오는 구간에는 그 이 산업 단지에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 있고요. 철탑에 또 이제 북당진에서 신탕장으로 가는 구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참 이걸 검토해 봤어요. 갖고 오보라 그러니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한진에서 이제 아산으로 넘어가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이 노선이 서해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그렇게 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해대교에 큰 철탑이 두 개 서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한진 쪽에서 아산으로 넘어가는 그 철탑 노선이. 그래서 제가 한전 그 관계자 사장을 불러서 장관을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이게 무슨 이 서해 관문인 서해대교 위에 철탑을 말 이 친구들이 에펠탑처럼 멋있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 결정된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강력하게 내가 대정부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네. 이렇게 바꾼 거죠. 네. 바꾼 거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신평 쪽 지중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우강에 이제 부장리 신촌리를 거쳐서 소들섬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산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내가 잘못됐다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 그 소들섬은 우리 당진 시민들이 아주 새도 많고 이제 거기 이제 철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강에 부장리하고 신촌리를 거치지 말고 거기 철탑이 6~7개가 꽂힙니다. 6~7개가. 그래서 꽂히지 말고 신평 신당리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그 아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직선 짧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 절대로 우강 이 부장역 신청리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전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촌리 부장리로 넘어가는 철도 다섯 개는 빼고 그다음에 이 소들섬에 꽂지 않고 바로 그 신당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삽교촌 가운데. 예? 가운데 그 이 천에 하나 꽂고 바로 아산으로 넘어가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쪽 정부하고 한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쪽 우리 우강 시민들께서는 전기구간을 지중화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은 지금 20km를 전부 지중화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철탑, 네. 철탑이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아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요, 부장리하고 신당리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들섬으로 가는 거, 요거는 좀 다섯 개를 뺄 테니까, 그냥 바로 좀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가게 해달라. 지금 여기까지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입장이 곤란하죠. 네, 그렇지만, 뭐, 우리 주민들과, 우리 한전과 뜻을 모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정리가,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쪽으로 정리가 넘어가니까요.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쪽, 그 저쪽 활약에서 신승산으로 오는 구간 이 부분은 지금 그 이 우리 성문 그 국가공단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전부 다 뽑아가지고 국가공단은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국가공단은 좀 이렇게 시중하는 거로 지금 제가 한전하고 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탄 문제 관련 만큼 제가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간을 다 지중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그 정미 쪽에는 그 철탑이 엄청납니다. 거기 좀 사관리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그 사관리 철탑에 모여 있는 사관리 마을 한 20채 정도가 돼요. 20채를 제가 좀 다른 데로 좀 이렇게 이주시키려고 지금 그런 사업도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안들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한 성과가 있다면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에서 단 1원이라도 우리 당진에다 가져오려고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뛸 거고요. 우리 당진에는 이제 약 앞으로 한 10년간 크고 작은 큰 국책 사업들이 많이 이제 열립니다. 이게 거의 뭐 제가 관여를 했고 또 일부러는 또 따온 사업들인데요. 이를테면 3조 3천억짜리 LNG 5기지 공사가 올 6월, 7월경에 이제 삽을 뜨기 예정이고요. 또 성문산단 인입철도, 또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 또 당진 대상강 고속도로, 또 이 당진 1동, 2동을 포함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또 난지도 한진, 뭐 용무치, 뭐 명문마을 한 어촌 뉴딜 사업, 또 이 농촌 뉴딜 사업, 이런 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제가 이제 많이 따왔습니다. 아직 삽을 뜨지를 않아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실시설계 다 끝나고 이제 하나하나 이 큰 국책사업들이 삽을 뜨게 될 겁니다. 이런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착착착착 진행돼서 우리 당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방선거 준비 상황이라고 할까요? 내년 전망 네.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선거의 계절이 또 옵니다. 대선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게 되는데요. 저희도 잘 준비해서 저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김웅장 시장님께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저희 정치 동지이고 저희 선배님 정치적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김웅장 시장한테 한 번만 더 하셔야 됩니다라고 완료를 했는데 본인 뜻이 확고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 잘 준비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기려면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겠죠. 이 좋은 후보를 뽑는데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시장,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을 잘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아주 그 유능한 친구들을 잘 공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그 과정을 봐주시고 잘못하면 호철에 들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올해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의정 활동 계획 네. 목표 있다면은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대에서는 산자 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철도라든지 뭐 우리 국가공단 산단, 성문산단 이런 것들을 일을 많이 했는데 이번 21대에서는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는 우리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산림 또 해양 수산 항만 관련한 모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포괄하는 그런 상임인데요. 일단 뭐 상임위 활동을 가장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수 축산 항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국회에서는 철강 프롬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특히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이 철강 클러스터가 망가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제철을 비롯한 많은 그 철강 산업들이 당진 입주해 있는데 이 철강 산업들이 좀 더 경쟁력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의정활동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기고 국회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